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거 프리티 살짝 물들고 있는 것이 너무 예뻐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좀 분갈이를 해서 이 화분에 가득 채워서 예쁘게 키워보고 싶어서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흙폐합을 여름 돌아오니까 좀 흙을 좀덜 섞고요. 마사토를 좀 많이 섞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사토 7에 배양토 3 이런 말도 더듬어요. 옛날 영상 보고 이웃님들이 아우 목소리 안 들린다고 막 그러셨는데 또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잘 사람인지라 뭐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버벅거리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 혼자 자뻑. 또 이웃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부족하지만 또잘 들어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힘되지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착을 하고요.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약간 들어가 있어서. 조금만 더 채우고요. 이 정도. 저도 하나하나 이제 대품으로 키워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근데 자꾸 웃자라가지고 죽겠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말로는 정남향이라 그러는데 도대체가 햇빛이 몇 시간이 안 드니 좀 높은 층이라 그럴까요? 그래도 아쉬운 대로 저 선반 해놔가지고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고 이렇게 이게 살짝 물이 안 빠졌잖아요. 거기 선반에다 놨던 거거든요. 갖다가 지금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물은 아직 안 빠졌어요. 비 맞았어도. 그래서 아, 또 나머지는 지금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아직 안 했네요. 사다만 놓고 선반. 어느 정도는 들어가네요. 그렇게 해서 이 화분에 정말 그럼 제발 웃자라지만 말하다오. 에이쿠. 이럴 땐 정말 옥상 있고 주택에 사시면서 막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부럽거든요. 절대로 나는 주택이 싫다. 부르짖었는데 요즘은 다육이 하면서 아파트보다 주택을 가고 싶어요. 에휴. 자. 변덕이 죽을 듯이 합니다. 나이는 먹으면서 정신 연령은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잘 안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쭐하지 않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게 잘 심어졌죠?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